꼭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이 남아있습니다. 칭찬을 듣던 아이들에게서 제작진도 예상하지 못한 아주 특이한 반응들이 포착됐죠. 똑똑하네. 똑똑하네.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충분히 머리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은데? 놀랍게도 칭찬을 듣는 아이들 얼굴에는 기쁨은커녕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I push this farther than Carol Dweck does because I think the problem is not just what we praise kids for or how much we praise. The problem is the idea of judging them. Praise is judgment. It would be a false dichotomy to say either we praise our children or we are cold, chilly, withholding, sterile, and so on. Mm-hmm. No, in fact, it's praise that is controlling and not truly loving. 이곳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카메라가 있는 작은 도서관일 뿐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10명의 아이들은 지금부터 100분 동안 이곳에서 책을 읽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군요.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 읽을 때마다 선생님이 보여요? 네.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줄 거예요. 칭찬 스티커 판과 책을 같이 가져오면 선생님이 뭘 줄까요? 그죠? 이거를 주죠. 맞습니다. 칭찬 스티커.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칭찬법이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볼까요? 채 2분도 지나지 않아 한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받으러 선생님에게 가는군요. 아, 빨리 읽었네. 칭찬 스티커 하나를 붙여줄게요. 여진이가 첫 번째 칭찬 스티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갑자기 책을 고르는 하늘이 마음이 바빠집니다. 책장을 넘기는 재호 손도 점점 빨라집니다. 이제 스티커를 받으러 가야겠군요. 칭찬 스티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진이가 또 뜁니다. 잘했어요. 그새 칭찬 스티커를 6개나 받은 여진이. 잠시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책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책장에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 150권과 유치원생들의 책 150권이 함께 꽂혀 있죠.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어떤 책을 골라서 읽고 있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이거. 글자는 적고 그림이 많은 유치원 아이들의 책. 지금 이 아이들이 책 속에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When I get a reward for reading a book, I will tend to be less interested in reading because now I'm just doing it to get the praise or the reward. I will tend to choose the easiest possible book so I can get through it quickly and get the reward. And I will read it in a more superficial fashion because the goal is to finish. It's not to understand.
그죠? 준영. 이제 아이들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이날 여진이는 100분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며 아주 힘겹게 29개의 칭찬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마다 30개, 29개, 26개, 그리고 23개. 참 잘했어요 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떤 아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100분 동안 읽은 책은 모두 192권. 그러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책은 그중 22권뿐이었습니다. 이제 부모들이 대답을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본 모습인가요? 여진이가 책 수준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거든요. 또래에 비해서. 근데 지금 동생이 보는 책을 책 같은 종류를 다 갖고 와서 빨리 보고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책을 보고 가서 스티커 받아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이거를 붙임으로써 어떤 목표의식이 있으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확 완벽하게 노출이 될지는 몰랐어요. 너가 이만큼 했으니까 엄마가 스티커를 붙여줬지. 너는 이걸 엄마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만큼의 스티커를 뺀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도 스티커에 집중을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몰랐던 칭찬 스티커의 역효과입니다. 이 책을 보는 거는 내가 즐거워서 뭔가 배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칭찬 스티커를 얻기 위한 어떤 보상의 수단으로 이미 다 설명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 책에 대한 즐거움이나 어떤 그거를 통해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아이들이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촬영장에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두 명의 아이를 보여드리죠.